기억되는 2020년 올 한해도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쯤 시장 금리는 꿈틀거릴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여전히 저금리 저성장의 기조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제되어 온 불평등의 문제도 계속될 것이다. 자산 거품 불평등에 또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 기업 가계 부채가 걱정스럽다. 그동안 최근의 경제쇼에서 나온 2021년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었습니다. 좋은 건 별로 안 보이죠. 그러나 좋은 게 있습니다. 2020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생존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김용섭 소장과 미리 2021년의 트렌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 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령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만 전하겠습니다. 안 들으면 손해, 들으면 똑똑해지는 최경령의 경제쇼. 는 2021년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길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 전략 컨설턴트이신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라이프 트렌드라는 책을 발간을 하신데 네네. 이게 지금 몇 년째 되신 거예요? 9년째 된 시리즈입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러면. 2011년, 2013 버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013부터 네, 2013 버전부터 2020, 2021까지 나온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책을 쓰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요밤 때쯤, 막 제일 처음에 책을 쓰실 때, 네네. 2013년 뭐한 하반기 때쯤, 2012년쯤에 나온 거니까요. 아 2013년을 그렇습니까? 2013년을 바라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쯤에 뭔가 가을쯤에는 아 올해는 어떻게 됐었고, 네네. 내년에는 트렌드가 뭘 거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 적극하게 네. 통찰로 이렇게 찍어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리서치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네.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 책은 결과물이잖아요. 예. 저는 직업이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직업이에요. 예. 즉, 트렌드 시리즈가 나오기 전부터 그 일을 해왔었어요. 계속, 아 <laughs> 계속 했고. 책은 그냥 부업으로 그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가 9년 됐지만, 트렌드 예. 책은 이미 한 15년 전부터 간간히 썼었거든요. 아, 그래서 하셨군요. 기업들은 늘상 음. 필요로 하는 게. 다음에 예산이 굉장히 큰데 그걸 움직일 때 그냥 막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음.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다 해석해 봐야 되는데 예. 보통 미래는 복수로 단수로 오지 않고 복수로 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과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들이 사실 트렌드 분석의 시작이 될 텐데 음. 그 작업들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어서 아. 이런 책을 쓰는 건 거지 이책 쓰는 게제 자합이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는 결과물이 이 책이 된 거죠 그니까 러 기업들 예산용이면 굉장히 좀 실용적이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예. 뭐 정책도 분석을 해요. 보통 아, 연말 정책도 그렇죠. 정책이나 예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나 뭘좀 로비할지라든가 여러 가지 맥락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 그 그런 부분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예. 어, 사회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음.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뭐 내년쯤에 상용화 될 건가부터 예. 사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봐요. 그냥 보통 트렌드하면 음. 유명한 셀럽들이 하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닌가 보통 이렇게 트렌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트렌드에 있어서 한 10개 정도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중에 한개 정도가 음. 유명한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 건 거지 음. 사실은 그들이 미치는 영향보다 우리 사회가 주는 영향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바닥의 밑바닥에 흐르는 어떤 저변, 구조 이것의 네네. 변화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게 바뀌어야 우리의 의식주가 바뀌고 예. 의식주가 바뀌어야 기업 입장에서 뭘 팔지 말지 어떤 맥락으로 팔지 어떤 메시지를 줄지가 바뀌는 거라서 음. 저는 주로 의식주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는데 예. 그걸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변화와 정치와 경제까지도 안보 볼래 안볼 수가 없고 아. 기술과 산업을 안 볼래 안볼 수가 없어서 예. 원래 목적은 라이프스타일과 의식주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걸좀 봐야 되는 직업이에요. 가게 하고 정부 공무원들에게도 도움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데요. 예. 사실 어 개인들이 잘안 봐요. 기업에 <laughs> 있는 사람들은 많이 기업, 보는데. 기업 임원들만 보세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예. 보는데요. 예. 개인들은 보통 우리나라의 트렌드 시리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소비 중심의 트렌드 시리즈가 있어요. 그저 서울대 서울대 학교 교수님이 네네네. 하시는 거. 그러니까 소비 예. 관련는쪽 전공이기도 예. 하고. 예. 근데 소비라는 건 개개인들은 신경 좀덜 써도 되는 문제거든요. 다 진짜 그러네. 왜냐하면 그건 네. 기업이 관심 가질 이슈인 거지. 소비자가 소비를 공부해가지고 소비하는 게 사실 이게 조금 넌센스가 있긴 하거든요. 넌센스네요 근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그 소비 트렌드입니다. 음.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그냥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소비하니까 나도 따라갈래. 이거는 좀 우스운 건데. 그렇 그걸 그걸 많이 보면 기업들은 굉장히 좋죠. 어 그렇죠. 소비자가 이걸 대비하고 어. 있으니 조금만 건드려도 뭐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은 소비를 비롯해서 다양한 트렌드를 다 보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음. 미래는 다양한 관점으로 오다 보니까. 예. 한 개만, 사실 책한권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책몇권 정도로 내년에 대한 대비를 좀 한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아, 이거 참 재밌다. 이, 이런 이 거를 공무원분들이 특히 왜냐하면 요새 저는 가만 보니까 이제 예산이 550조나 됐으니까 이거를 네. 관성적으로 타성적으로 쓰는 액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좀 창조적으로 좀 창의적으로 좀 예산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공무원들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봤으면 좋은데 뭐 예? 열심히 안 보더라고요. 소비에만 <laughs> 보더라고요. <laughs> 아유 그렇습니다. 그 2019년에는 젠더 뉴트럴 를 네네. 벌써 이제 트렌드라고 하셨고, 네. 그걸 우리가 사실 목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은 느슨한 연대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거는 어느 정도 그 비슷하게 예측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2020년 지나가고 나니까? 어, 그죠 제가 네. 예측한 건 대부분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메가 트렌드를 주로 제시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리기가 음. 어려운 게요. 네. 그냥 몇달 전에 하나 찍는 게 아니고요. 보통 그렇죠. 뭐몇 년간의 그림을 계속 추적하는 거라서 그렇죠. 어, 맞는 건 맞는 건데 이 맞는 거에서 기업에다가 어떤 적용할 지점을 줄 거냐 이거에서 관려지는건 거지 음. 메시지가 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순환 연대는 그때 뭐였죠? 그러니까 가치로 SNS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정도의 어떤 과거의 뭐 학연 지연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뭐 이런 거였습니까? 어, 그렇죠.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뉴사인드는 네. 네. 우선 가족부터 예. 우리 경제 끈끈한 혈연 지연 학연 문화로 음. 살아왔잖아요. 예. 가족도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음. 이것만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어, 회사일 수도 더 이상. 평생 직장만 사라진 정도가 아니고 겸임도 허용해 주는 이제는 겸직도 허용해 주는 문화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뭐 유튜브 활동이라 하던가. 맞아요. 한 회사가 영원히 책임 못 지니 과거에는 적어도 우리 것만 해줘 하다가 음. 우리 회사만 다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영원히 키어는못 하니까 그래서 음. 일은 여기서 하되 딴짓은 하지 마였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딴짓해도 돼. 대신 일만 잘하면 돼. 이걸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가치에 있어서 음. 회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족도 그렇고, 음.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인맥도 그렇고, 가장 예. 끈끈한 대명사 세 가지였거든요. 예. 그 끈끈한 게 굉장히 느슨하게 바뀌었는데, 음. 팬데믹이 오면서 더 심해졌어요. 야, 그래서 사실 제가 예측한 음. 부분들이 팬데믹까지는 고려를 안 했었는데, 예. 팬데믹이 반영되면서 훨씬 더 느슨한, 그리고 훨씬 더 개개인별 고립화된 상황들을 많이 우리가 겪으면서, 음. 아, 혼자 사는 것도 뭐 괜찮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의 트렌드, 과거의 어떤 뭐랄까요, 그 패션 그 다음에 어떤 전통 같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내가 고립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고립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거기에서 보통 예. 자발적이라는 말에 붙을 수 있거든요. 자발적. 고립이 타이어에서 음. 고립되면 내가 막 힘들고 이런 개념인데. 예. 지금 시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고립해요. 회사에서도 과거에는 무조건 인사이더가 돼야 됐잖아요. 같이 네. 어울리고 네. 지금 회사원 젊은 회사원의 절반 정도는 난 아, 아웃사이더가 되겠다라고 선택하거든요. 나는 아싸야. 네, 왜냐하면 네. 끈끈하게 놀다 보면 내 시간도 다 뺏기고 음. 쓸데없는 데 불려다녀야 되고 네. 회식 안 쫓아다니고 나는 내 공부하고 내 투자할래. 왜냐하면 회사가 영원히 책임 안 져주는데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선배만 따라다니고 놀겠어요? 그냥 2020년 느슨한 연대를 복기를 해보니까, 아,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이 트렌드라는 게. 이게 딱 1년만 지속되는 거는 아닐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트렌드 책을, 예. 이런 트렌드 책은 계속 두고 봐야 돼요. 아. 계속 두고 보다가 한 해가 지나잖아요. 예. 연말쯤 돼서 다시 꺼내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 얼마나 맞았나부터. 그러면, 그걸 맞았나를 보다 보면 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의 어떤 흐름이 또 있겠지. 더큰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예. 보통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은 고정 독자예요. 아... 같은 분들이 계속 9년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예. 거의 대부분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9년째 음. 보면서 그 흐름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점이 돼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2021년을 네. 그렇다면 관통할 어떤 키워드는 뭡니까? 보통은 한해 그 키워드로 가장 앞에 세웠던 게어 중요한 트렌드 코드를 앞에 하나 세웠거든요. 예. 보통 책 하나에 한 10개에서 12, 3개 정도의 트렌드 이슈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예. 가장 대표될 주인공을 앞에 세웠는데, 음. 올해는 특정 타이틀을 내세우지 않고요. 파이터, 플라이트라고 해서 예. 싸우거나 아니면 좀 도망가 있거나 이걸 내세웠어요. 예. 왜냐면 특정 트렌드 코드가 아닌 전체 11가지 트렌드에 간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라서 그런데. 아...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닥치면 준비가 좀잘된 사람은 바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준비가 안된 사람이 막 열정만 넘쳐서 바로 싸우다가는 훨씬 더 많이 깨져요. 그렇죠. 이때는 살짝 피해서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키우는 음... 겁니다. 작전상 후퇴가 되는 건 거죠. 네, 코로나 일고 안 걸릴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막 마스크 안 쓰고 막. 막 싸웠던 분들, 예. 그랬던 그렇죠. 분들 혼났죠. 맞습니 그래서 2020년이 지나가지만 2021년은 음. 우리가 2020년 겪은 상황에 대한 진폭이 더 커졌어요. 예. 우리가 지금 몇달 이렇게 마스크 쓰고 끝날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요. 이번을 음. 겪으면서 다양한 일을 겪다 보니까 예. 위기가 사실 커지고 사회 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기회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내년은 행동하는 해지 구경하는 해가 음. 아닙니다. 맞서 아.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얘기는 뭐라도 하라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그러네. 이 키워드 속에 어. 여러 가지 트렌드 코드가 있는데요. 예. 그 트렌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safety first예요. 아 안전이 우선이다. 네. 보통 공사장 가면 안전 제일 옛날부터 써 있었잖아요. 근데 <laughs> 우리가 보통 공사판에서 보긴 봤지만 이게 예. 우리 일처럼 안 여겨졌고 뭐 헬멧에도 큰... 써져 있잖아요. 안전 제일. 그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번 일에 가장 많이 느낀 게. 일상 생활에서 개인 위생을 비롯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걸 우리가 반년 이상 마스크 쓰고 손 열심히 씻어가면서 개인 위생을 이렇게 신경 쓰면 코로나 말고 다른 것도 병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진짜 이번 올해 제가 다른 질병이 거의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기도 우리가, 안 걸리고 맞아요. 예, 다 겪어봤잖아요. 예. 겪어보다 보니까 아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좀만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개인 위생 신경 쓰면서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뭐 자기 몸에 좋은 걸 챙겨 먹는 것부터 위생 관리하는 것부터 이런 쪽 시장도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 거기다가 기업들이 또 이걸 놓치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 안전에 굉장히 민감할 때 기업들은 또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가장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의류 관리기. 음. 의류 관리기 회, 광고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즘 이 불안한 시대에 코로나 뭐 얘기하면서 집에 그 옷들고 그대로 갈 거냐. 그러네. 집에서 그거 좀 털어야 되지 않냐? 그 기계에 딱 놓고 안전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자꾸 하는데요. 그러네요. 올해 굉장히 잘 팔렸어요. 아. 그거만 잘 팔린 게 아니고 공기 청정기도 잘 팔렸습니다. 그렇군요. 예년보다 팔리는 예. 게 훨씬 가파르게 팔렸거든요. 음. 그럼 이게 끝이냐? 이제까지 있던 물건을 부축해서 파는 것만 하지 않잖아요 기업들은 예. 없던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사들이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현관의 에어워셔 같은 거. 아 그래요. 그 기사 봤습니다. 예. 그런 거 만드는거나 또 엘리베이터도 이미 그 기능이 있어요. 요즘 아. 나오는 엘리베이터는 에어클린 예. 기능 이 있어서 예. 엘리베이터 타면 그 정, 정화시킬 수 있어요. 아.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설치된 아파트 분양가를 좀 높여도 그렇죠. 사람들이 좀 솔깃할 수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옷도요. 패션에서도 안티바이러스 소재의 원단들이 자꾸 나와서 뭔가 바이러스가 붙어도 금방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laughs> 그렇죠, 좀더 안심하고 비싸도 그렇죠. 음. 살 거잖아요. 그렇죠. 데님 업계하고 명품 업계가 이미 그런 소재를 좀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야, 안티바이러스 네. 원단도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나노 소재로 여기다 코팅해 놓은 거니까. 아. 보통 그게 빨래를 해도 한 30번까지는 계속 붙어있대요. 아,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 엘리베이터에... 그 필름부터 있잖아요. 네네. 거기 나노 소재. 그런 거구나. 거기에 뭐 보통 그 은이나 구리 소재가 아주 나노 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코팅을 하고 스마트폰 같은 데도 그런 거 코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안전이란 말만 심어 주면 이제 뭔가 좀더 팔려요.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2021년 야, 가장 음. 주목할 마케팅 키워드가 안전해. 안전이군요. 세트 퍼스트가 이제는 어. 모든 기업이 가장 많이 노릴 때가 그때고 올해는 경황이 없어서 마스크밖에 못 팔았어요. 음. 마스크 팔거나 뭐 손소독제 정도에 끝났다면 예. 이걸 겪은 사람들이 내년 한 해도 사실 금방 안 끝날 거잖아요. 예. 백신이 나와도 음. 꽤 오랜 시간 동안은 모두가 다 맞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그렇죠. 내년 한해 동안은 안전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마케팅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물건 파는 문제뿐이 아니고요. 예.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배할 건데요. 예. 특히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음. 극장 갈때 불안한 게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극장이 원래 타격이 엄청 심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불안한 점이 앉아 있는 그 의자가 좀 불안해요. 음. 그 의자가 옛날 의자들은 거기에 무슨 항균 소재 이런 걸로 만든 의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무슨 거기에 살균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한 타임 끝나고 다음 타임에 직원이 들어가서 언제 그막 소독약 뿌리고 닦고 있겠습니까? 음.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각 의자마다. 자외선 조명 살균 세팅이 다 되어 있으면요. 자외선 조명 살균 세팅? 네. 이 예. 요게 지금 스마트폰 살균기도 보통 자외선 살균기 나와 있고요. 아.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신발도 자외선 살균기 집에서 써,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신발에도 세균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걸 자외선 조명을 써서다 죽이는 건데, 음. 한타임 끝나고 사람 다 나가면 직원이 버튼 한번 쫙 누르면 전체 의자가 살균 딱 되고 이야. 다음 타임 맞는 거죠. 이런 걸 갖춰놔야지 지금처럼 사람들이 안전에 민감해져 있는데 이런 설비가 돼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이면 덜 불안하고 가고요. 이런 거 없는 채로 그냥 오세요 하면 살짝 불안하고 대형 뭐 식당도 될까? 그럴 수있겠지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갖추냐도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거고 음. 지금 여기도 아크릴판 하나 있잖아요. 네. 원래 이 아크릴판 놓았습니다, 정말. <laughs> 어디든 다 팔렸거든요. 그렇군요. 아크를 판 뿐이 아니고 파티션이 예. 원래 사무실이 개방형 오피스를 많이 하느라고 그렇죠. 파티션이 사양세에 있다가 원래 파티션 업계도놓았어요 그랬겠다.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유효하다 이거죠. 그 파티션을 그것도 다 철거하고 의사 소통이 자유롭게 완전히 툭 트인 네. 어떤 오픈 공간을 선호를 했었거든요 한 동안. 맞아요. 야, 근데 이게 이렇게 확 바뀌는구나. 그래서 파티션이 예. 사라지는 걸 다시 끄집어 놨는데 대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든 건 거죠. 보기는 보되 <laughs> 뭐 이렇게 막기만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예. 사실 그걸 짧게 먼저 잘 캐치를 하면 예.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요즘 원격으로 화상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음. 화상 회의 문제가 뭐냐면 집에서 보통 재택 근마다 화상 회의하면 딥 배경이 다 나와요. 예. 뒤배경에 애가 기어 다닐 수도 있고 별거 예. 청소도 안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뒷배경을 가리는 크로마키 천이 있어요. 어. 천을 내 의자 뒤에 딱 설치하면 내 뒷배경만 딱 가려져요. 예. 그래서 보통 화상회의 솔루션에 배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내 배경을 딴 걸로 바꿔놓으면 음. 내뒤 청소하느라고 애 쓰지 말고 예. 이거 하나 치면 되잖아요. 예. 그거 몇만 원이면 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올해 되게 많이 팔렸거든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력 증강시키는 어떤 식품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네. 계속 나가겠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전반에서 네. 우리가 세이프티와 관련된 의식주가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네. 이것도 내년에 얼마나 주목해 볼까? 그리고 어, 여기서 어떤 기회를 찾을까도 기업들은 고민할 거고.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로 장사를 안 하더라도 음. 아 이런 부분 통해서 우리 가족의좀더 안전한 지점이 있겠다를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계속 저는 금융시장 생각이 계속 머리에 지금 돌아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안전이라고 하니까 아 안전한 주식 그러니까 뭔가 기업의 가치가 확실해서 쭉 그냥 가면서 배당도 계속 줄수 있고 라임이나 오픈머스 같은 네.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그런 뭔가 실체가 분명한 그게 또 안전한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쏠릴 가능성도 그쵸. 있겠네요. 그것도 누군가가 그 정보를 주면서 다가설 수 있고요. 예. 또 세이프트 퍼스트가 어디서 적용되냐면 음. 자기 개발에도. 자기 사람들이 개발에도?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다들. 예. 예. 미래가 불안한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미래에 대한 음. 대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뭐그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제는 예. 직장을 계속 다닐지 일정 시기 쯤 퇴사하고 어디로 옮길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먼 플랜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긴 플랜이 음. 이것도 사실은 안전 결국은 우리가 노후에 안전하고 계속 살아가면서 안전하기 위한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 여러 개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아. 트렌드로도 사실은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와 관련해서 무슨 프레퍼족 이런 게 네. 이제 생기고 그것도 일종의 트렌드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프레퍼는 사실 옛날에 전쟁 끝나고 나온 거였거든요. 2차 예. 대전 끝나고 전쟁을 겪어 보니까 예. 미리 프레퍼가 대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 미리 대비해 놓은 사람들이 좀더 산다 이거죠. 어. 그래서 냉전기 때까지는 막 집에다 비상식품 갖다 놓고 뭐 물자들 막 보관해두고 지하실 파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 예, 예. 냉전 끝나고 이게 끝났어요. 사라졌습니다. 음, 사라졌다가 그렇죠. 21세기 들어서 다시 등장해요. 음. 다시 등장한 이유가 우리가 기후 위기도 있고 환경 예. 문제도 생기고 21세기 들어서 정말 많은 다, 다양한 질병들이 좀 오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뭐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일상에서 겪을 만한 위험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대비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 건데요. 예. 그래서 과거의 프레퍼와 구분시키기 위해서 뉴 프레퍼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무서워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일상의 두려움. 예.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바이러스 입번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민 안 했거든요. 그럼요. 이걸 겪은 사람들은 앞으로 집에다가 마스크 백통씩은 다 기본으로 나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프레퍼가 되는 건 거고. 예. 그리고 마스크뿐이 아니고 뭐 바이러스뿐이 아니죠. 지진도 그렇고요. 음. 지진도 우리가 안전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몇터 예. 정도 계속 이슈가 되기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식량 위기가 우리가 굉장히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급률이 음. 굉장히 떨어지니까. 예. 이걸 어떻게 대비할 건가의 부분, 자급자족 비율을 높일 건가의 부분, 음. 뭐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걸 모두가 다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걸 알고 그림을 좀 그려놓은 사람하고. 음. 이런 것도 모른 채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적어도 각각의 집안에서는 음. 기본적인 걸 대비할 만한 물자를 조금씩은 갖다 두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거의 출발인데요 이 프레퍼가 그럼 물자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이기도 해서 앞서 얘기했던 세이프티 퍼스트와 사실 결합되는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뭐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도 세계적 전염병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한 5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런 기후학자들이 랄지 이런 사람들의 경고를 우리가 아요. 뭐 미래에 일이겠지 하면서 무시했던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생태계 파괴나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한건 테드에서 한 강연이 그랬던 거고. 예. 그걸 주장하고 문제 삼고 경고했던 건 이미 한 수십 년 전부터잖아요. 예. 수십 년 전부터인데 우리가 계속 외면하고 신경 안 썼던 문제였는데 음. 어찌 보면 이렇게 큰코 한번 다치니까 큰코 다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laughs> 예, 뭐 괜찮겠지 뭐 이러다가 예. 큰코 한번 다치니까 어좀바꿔야 되겠지 해서 예. 기후 위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좀 늘었잖아요. 예. 사실 이런 사람도 개인도. 안 엎어지고 미래를 보면 괜찮은데 예. 꼭 엎어지고 나서 보잖아요. 엎어지기라도 인간이... 해서 봤으니 예. 다행이죠. 예. 이거라도 안 보면 보통 소잃고 외양간 꽂히 고치지도 뭐 않으면 고치지도 예. 않으면 더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을 음. 계기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음. 사실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질병들이 계속 오고 있었고 예. 그리고 어, 인간은 계속 점점점 교류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예. 올해는 비행기가 많이 못 떠서 많이 못 돌아다녔지만 작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다녔고 팬데믹이 이번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다닐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살아왔었고 모든 예. 경제 구조 그렇게 만들어놨었으니까 예. 그렇게 많이 다니는 데다가 환경 문제 이거는 해결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테고 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위기가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걸 우리는 전제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인류가 아직 계속 인류가 접해왔던 것들은 웬만한 질병을 극복했다고 치지만 예. 접하지 않았던 야생과의 접목에 있어서는 아직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닥쳐야지 해결할 텐데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닥칠 수 있는 위기가 있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세이프 퍼스트가 됐건 프레퍼가 됐건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예. 이런 인식을 많이 하니까 놀랍게도 그~ 서스테이너블 라이프라고 해서요 예.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음. 이게 제가 느슨한 연대 얘기하면서 작년에도 굉장히 강조시켰던 트렌드였거든요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아~ 이 문제가 심각했구나 음. 우리가 환경 신경 안 쓰고 살았고 함께 지구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지구의 주인처럼 굴다가 이런 댐통 큰일이 닥치니까 예. 신경 좀 쓰고 살자 예. 뭐~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뭐~ 우리가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음. 이걸 이번에 더 느꼈어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한 20년은 된것 네. 같은데 지속 가능한 성장 이 여기에서 이제 방점은 사실은 지속 가능한도 있지만 그래도 성장해야지라는 그런 약간은 오만한 그런 네.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속 가능한 삶이면 생존이라도 어떻게 <laughs>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겸손해진 거죠, 우리가 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 느껴진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예.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음. 우리가 동물 복지 동물 복지를 신경 쓰고 동물 복지 마크가 붙은 걸 사려면 더 비싸거든요. 예. 원래 동물 복지 계란, 동물 복지 고기가 예년보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예. 사람들이 인식한 거예요. 우리가 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다는 부분. 음. 그리고 어, 마트에서 일회용품 이것도 우리가 계속 줄여 왔었거든요, 작년까지. 예. 줄여 오다가 팬데믹 되자마자 일회용품이 범람했어요. 어. 일회용품 쓰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예. 범람했다가 다시 또 지금 브레이크 를 걸고 있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슬로우라이프라 그러잖아요. 예. 슬로우라이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예. 집에 오랫동안 있는 걸 다들 해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채소 키워본 사람 콩나물 재배기부터 뭐 이런 게잘 팔렸어요 원래 할 일이 없으니까. <laughs>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만 살아가면 예. 바쁘게만 살다 보면 빠르고 편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써야 되고 막 지구 망치는 거 그러네요. 지구는 망쳐줘도 내가 편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격리를 겪고 기후 위기에 대한 걸 머릿속에 인식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속도를 좀 잡은 거예요. 브레이크. 예. 이거 자체가 서스테인블라이프와 관련되는 소비 구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물건을 살 때도 새거만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중고를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음. 놀랍게도 중고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 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후배들이 훨씬 더 먼저 좋아했었어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중고하면 아나바다 운동 이런 거 하면서 예. 뭐 싸다, 이거만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아낀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미 한참 전부터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중고는 세상에 없다, 리미티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옛날 게뭐 계속 똑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보다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요 예. 거기다가 또뭘또 또 생각했냐, 새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음. 탄소 배출 안 시켜도 된다, 이거는. 환장에서뭘 만들다 거야. 보면 아무리 뭐 친환경적인 걸만들도 만들다 보면 뭔가 나오잖아요. 예. 있는 걸 쓰자는 거예요, 있는 걸. 근데 있는 음. 걸 우리가 보통 안 쓰고 폐기를 자꾸 하고 그걸 폐기한 데서 돈이 들고 예. 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까. 예.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중고를 쓸때그 생각은 안 했거든요. 음. 그냥 싸다 아낀다만 생각했다면 이 맥락이 확 바뀌어서 최근 들어서 중고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는 것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기후 환경에 관한 생각이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게다가 미국 대통령,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협약이라 할지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예.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예. 그게 거기서 탈퇴하는 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도 안 예. 되는 일을 누군가 버렸고. 예. 그걸 사실 되잡는 일이잖아요. 음. 되잡는데 몇 년간 허비한 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가 기후 문제를 소극적으로 봤던 단적인 게그 케이스거든요. 예. 성장, 그 다음에 공장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예. 그 문제를 좀 하위 순서로 제껴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지금 사회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랄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을 해버렸, 그렇죠? 잖아요. 보통 예.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 음모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예. 또 예. 그분이 또 음모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laughs> 음모론 전문가다 보니까 예. 자기 마음에 안 되는 건다 음모론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예. 세상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보다 꼭 봐야 할것들은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시대 기후 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가 됐건 그다음에 함께 살아가야 될 문제가 됐건 이런 부분들은 네. 이거는 사회 전체가 바라베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야, 이게 기후 환경 이야기 굉장히 이제 큰 이야기고 거대 담론인데 결국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이제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 나만 잘 살면 될 되지. 자기 개발서 유행하고 이런 시대에서 기후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이들, 그다음에 그게 세대로 고루 퍼지고 이러면 거대 담론의 시대로 간다. 이게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왜 제가 거대 담론을 제기했냐면요. 음. 올해 재난지원금 줘봤잖아요. 예. 재난지원금도 일종의... 뭐. 기본 소득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뭔가 보조하는 재정적 수단이 됐던 거니까 촉발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전까지는 아이디어만 있고 머릿속에만 있다가 한번 액션으로 왔다 이거죠 이번에는 음. 그리고 다들 느낀 게 뭔가 하면 이런 재난 때는 누가 먼저 힘드냐 부자가 먼저 힘든 거 아닙니다. 아유 부자는 괜찮죠 서민이 제일 먼저 힘들고 <laughs> 그럼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응을 하다 보면 다 돈이 들어가요. 세금 문제 가꼭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회가 합의할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네. 거대 담론이라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합의해야 할 지점들이라는 거예요. 네. 환경도 그렇고, 뭐 젠더 문제가 됐건 우리 사회가 바라봐야 될 굉장히 많은 문제. 대학도 더 이상 과거의 관점이 아니어야 되는 건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수많은 점들은 개별 그 이해관계에 나눌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해 관계 때문에 놓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뭔가 좋은 게 있어서 바꾸려고만 하도 그쪽 이해 관계뭐 집단처럼 들고 늘어서못 하게 하고 이걸 계속 방치해 두고 방치해 두고 가면 진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이참에 합의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음. 그걸 수십 년째 미뤄왔다면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되고 합의해야 된다는 걸 이런 계기가 아니면 또 언제 또 얘기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네. 이걸 증폭시킬 해가 되는 거고요. 음. 우리에게는 프라이델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고 네. 우리가 보통 뭐 북유럽의 복지를 보면서도 부러워할 때가 있고 각 나라 보면 부러워하는 걸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부러워하던 걸하려 보면 사실 합의학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러운 것들은 돈 없이는 못 해요. 예.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꼭 필요해서 담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도 L자형이냐 V자형이냐, 굉장히 U자형이냐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 각자에게 물어보면 결국은 K자형이에요. 지금 뭐 골프장이 사람들이 넘쳐나고 현대차의 가장 좋은 고급 기종이 굉장히 잘 팔리고 그 경차들은 거의 팔리지를 않고 있고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더욱 힘들어진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폐업한 사람들은 뭐전 세계에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자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하락했는데 또 하락의 길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V자로 그냥 바로 반등해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상률층 이상은 V자로 바로 반등을 해 버린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예. 사실은 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무섭게 느끼는 거지만 예. 또 느낄 게 뭔가 하면 사실은 10대 20대 음. 1대 20대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네. 10대, 이0대를 그냥 우리는 1대들은 공부만 해, 대학 가 이것만 예. 하고 20대는 열심히 취직만 해 이것만 하는데 취직할 데가 없어요 취직할 데도 없는 거고 예. 지금 시대에 대학을 가도 그다음 자리가 없어요 예. 이런데 그냥 계속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정치인들도 걸핏하면 20, 30대 뭐 젊은 피해 얘기하는데요 음. 지금 국회에서도 2, 30대라고 포괄하지만 사실은 30대가 많잖아요. 정, 국회의원 중에서도 2, 30대가, 있어도 뭐 30대가 많죠. 10명쯤 된다고 해도 예. 그 중에 다 30대고 예. 20대는 두 명인가밖에 없잖아요. 예. 예. 이거 자체가 지난 국회 때는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음. 우리나라의 20대가 전체 인구의 13%입니다. 아. 13%인데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0. 몇%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어. 그냥 2, 30 합쳐 가지고 자꾸 2, 30대, 2, 30대 그러니까 그렇지. 잘라야 돼. 왜 자꾸 합쳐요? <laughs> 잘라서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30대라고 예. 해도 30대 나이가 중후반 넘어가면 이건 또 그렇죠. 말만 2, 30대인 거죠. 40대라고 쳐야죠.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laughs> 예. 우리가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클 사람들이거든요. 15세 산 25세 사이. 이 예. 사람들 팬데믹 세대라고 부를 수 있고. 음. 사실은 IMF 금융 위기 때도 15에서 25세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누가 목소리를 내줄 거냐? 어. 기성 어른들이 목소리를 안내줄 거예요. 예. 자기 일하느라고 바빠 가지고 자기 목소리 를 내느라고 바빠 가지고 그러면 그렇죠. 적어도 10대 후반과 20대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힘이 사실 필요해요. 그러네요. 근데 그들에 예. 대해서는 공부만 해, 취직만 음. 해, 이 얘기만 하고 아무도 음. 케어를 안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새로운 동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음.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부른 나라에서 정치인들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다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젊어지잖아요. 예. 어찌 보면 그게 사회적 기준으로 봐선 젊다 어리다가 아니고 음. 다양한 연령대가 자기 세대를 대변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5, 0 60대 정치인이 잔뜩 있는데 5, 60대 아무래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자기가 이해관계 연결되어 있는 집단을 우선적으로 사실은 배려하고 그래서 목소리 내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사회가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왔어요 이번에 음. 그래서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힘들어하는 예. 소득에 대한 격차 때문에 힘들어하건 아니면 사회적 어떤 지위 역할에서 힘들어하건 음. 나이에 대한 부분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생각해볼 시기가 이번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건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세대 문제까지 나중에는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0년 를 가장 관통하는 특히 이제 초경년의 경제 쇼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주린이 주식 어린이 그다음에 이제 책도 쓰셨지만 언택트 네. 관련해서 예 비대면 시대 재택근무 이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 쭉 가는 거라고 봐야죠 2021년에도 네. 예. 기업들이 특히 한국 기업들은 올해 갑자기 닥친 문제에서 갑자기 해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갑자기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원격근무, 재택근무 이런 건데요. 맞습니다. 예. 이걸 좀 하다가 기업들이 뭘 느꼈냐면 음. 이래도 일이 되는구나. <laughs> 그리고 사실 <laughs> 예. 특히 몇몇 아, IT 기업들은 예. 원격근무 되게 많이 하는데도 매출이 원래 되게 좋아요. 어어. 어, 회사에 안다운 돈을 더 버는구나. 내 눈에 안 보여도 일은 하고 있었네. 아,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laughs> 아, 우리가 꼭 모이지 않아도 일하는 환경들이 구축된 사회에 살고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느낀 거고요. 예. IT 인프라 되게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볼피다 그렇죠. 아, 하면 IT가고 자랑했던 음, 나라인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요. 음. 많아지는데 뭘 고민할 거냐. 원격 재택 근무가 일하는 방식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뭐도 바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퇴근하는 예. 문화가 일하는 방식만 바꾼 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식주를다 바꾼 거예요. 아, 의식주를 전부 출퇴근 다? 출퇴근 문화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모든 게 같이 져 있었어요. 예. 바꿔 얘기하면 재택 원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음. 재택 원격을 많이 하는데 기업들이 그대로의 사옥 공간이 필요할까요? 아, 직원 뭘. 숫자가 반 정도는 안 나도 되면 사옥 예. 공간 남는 거뭐 하겠습니까? 아깝네요. 월세 주기가. 뭘. 임대로 예. 돌리건 뭘 하고 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팔고 좀 작은데로 옮기건. 예. 이것도 오피스 임대 시장의 변수가 될수 있죠. 음. 공급량이 늘어날 거고. 예. 그러면 주거용은 어떡할까요. 어. 우리가 대도시에 비싼데도 불구하고 모여사는 이유는 음. 가까 출퇴근 거리가 돼야지 일자리가 그랬죠. 있는데. 출퇴근 거리와 무관하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환경들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음. 이 문제도 그럼 굳이 꼭 그렇죠. 살아야 될까? 근데 예. 보통 재택근무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건 좋은 직장입니다. 음. 대기업부터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이나 좀 여유가 많은 IT 기업 먼저 하는 거니까, 예. 즉 돈이 많은 직장인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그들 입장에서 야, 이럴 거면 굳이 서울에 뭐하러 비싸게 음. 좀 외곽 지역에 단독주택에 살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마음도 좀 가질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출퇴근 문화가 바뀌게 되면 자동차 구매도 어떡할까요? 음. 출퇴근 용도로 차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 이건 어떤 용도로 써야 될까요? 아니면 옷 사는 것하고 화장품은 또 어떡할까요? 그러네. 그리고 아침 먹는 예. 시장, 출근하면서 아침 사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직장 근처에서 회식 수요 때문에 만들어진 테이블 많은 식당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네. 우리가 보통 목 좋다고 얘기했던 식당들이 음. 보통 회사 근처에 있거나 음. 학교 근처에 있거나가 목 좋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학교는 원격 수업하고, 예. 회사는 원격 근무하면 목 좋은 개념 변화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어떤 추리닝 같은 게 많이 팔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입고 목장들이 많이 팔릴 수 예. 있고요 그럼 이게 또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육아휴직하고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까지 어.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육아휴직을 예. 하면 눈치 보는 것도 있지만 예. 월급이 확 줄어요 그렇죠. 월급이 줄어서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커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음.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예.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육아휴직을 하되 원격 근무를 겪고 붙이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월급에 타격 없이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아, 애 보면서 어떻게 일해? 과거에 과거다 이제 현재까지도 꽤 많은 여성분들은 네. 애 키우면서 출퇴근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면 아. 육아휴직과 원격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포스코가 이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택근무로 계속 가면 배달음식은 계속 성행하겠네요. 그렇죠. 예. 배달음식만 성행하는 게 아니고 어 가정간편식이라고 그러죠. 예. 집에서 해먹는. 그렇죠. 그것도 감탄하게. 굉장히 커지는데요. 반대로 있겠네. 타격은 누가 있느냐? 예. 급식업체. 그렇겠네요. 급식이 박살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음. 급식 대규모 대형 급식 위탁회사들이 가정간편식 사업에 막 뛰어들어요. 아... 가정간편식 사업은 이미 시장이 되게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이 뛰어들었거든요. 예. 웬만한 식품회사, 뭐 백화점, 호텔부터 다 들어와 있는데 급식까지 들어온 겁니다. 어...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어... 그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예. 우리 내끼 네 먹게 만들 수 있느냐, 못 예. 만들어요. 그렇죠. <laughs> 결국 동네 식당에서 먹는 수요를 뺏어갈 겁니다. 그렇겠네. 이런 게 도미노처럼 이어질 거예요. 음... 즉, 원격근무라는 화두를, 어, 쟤들 회사에서 일하는 거, 집에서 하는 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우리의 의식주가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것 때문에 예. 당장 내 밥그릇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거냐, 음... 이건 자영업실까지 고민할 문제입니다. 큰일이네요 저도 지금 문득 머릿속을 스쳐 가는 게아 지하철에서 김밥 파시는 분들이라 지 이런 분들은 또 타격을 많이 입겠다 매출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다만 원격 근무가 음. 내년 내후년 당장 확커지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주로 대기업 위주로 먼저 하다보니까 음. 대기업이 아직 전체 뭐 직장인 중에서 일부잖아요. 예. 대기업 중견 중소까지 넘어오려면 시간이 좀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할 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2021년이면 예. 이것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다 보면 금방 2021, 22, 23 금방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놓은 사람들은 적어도 그 후에 음. 이런 변수가 생겨도 조금 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업용 건물,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것도 홍춘욱 박사 이야기도 있었지만 공급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서병수 이사는 금리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또 이거는 상당히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근에 홍춘욱 박사, 서병수 이사 부채하고 금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홍주국 박사는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트렌드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쯤해서 십장에서는 이제 트렌드 이게 십장이 마지막입니까 책에? 책은 열한 가지가 있는데 열한 가지가 네. 있습니까 예. 네. 마지막이 언컨택 트이코노미가될 텐데요. 예. 뭐 굉장히 긴 얘기라서 <laughs>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직접 책을 사서 보셔야 또 느끼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 십장에서는 예. 이제 알리리리뭐 뭔가 다시 하는 거뭐 이런 네. 건가요? 이거 사실은 예. 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리메이크 막 리부트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예예. 예. 리메이크는 과거 걸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거잖아요. 음. 리부트는 있던 원작의 기본 설정을 두고 시리즈로 연결되는 거. 예. 가령 007 같은 경우 리부트가 되는 거죠.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는 거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만든 영화를 다시 만드는 리메이크가 될 텐데요. 음. 아마 이걸 따지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 개봉가에서 나오는 영화들 잘 나가는 상위권 상위권 영화들은 대부분 리메이크와 리부트가 있습니다 예. 이게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요 음. 새로운 걸안 해요 새로운 걸 하면서 리스크를 지기가 싫어서 대부분 예. 있던 거이 중에서 이미 검증된 거 음. 흥행한 거 예. 이런 걸 보통 자꾸 뽑아 쓰거든요 예. 이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흐름이었어요 음. 흐름이었는데 그럼 원래 이렇게 영화업계나 콘텐츠업계 크게 한번 되었는데내년에는더심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 내년에는 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다 리메이크, 리메이크와 리부트가 굉장히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어. 이 말은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복제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가 복제가 많아질 수 있어서 예. 새로운 도전이 좀 적은 거니까 음. 어찌 보면 어, 마이너한 사람들, 예. 자본이 없거나 예. 아니면 뭐 유튜버 중에서도 뭐 새로운 도전자들 음.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될 포맷이 바로 역시 다루지 않는 거. 네. 굉장히 차별화된 시도를 가지는 개인들이 오히려 더 눈에 띌수 있는 시기가 내년쯤 될것 같아요. 왜냐 면 메이저 자본들은 다 이쪽으로 몰리게 굉장히 쉬운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2021년에도 그 한류 상품들 네. 특히 이제 뭐 b t s 랄지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사람의 이동이 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상품. 계속 될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네. 이미, 이미 뿌려놓은 게 많잖아요. 음. 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그 지난 10월 10일, 1 1일날 BTS가 그 가상공연, 온라인에서 네. 스트리밍 공연했을 때 거의 100만 가까이 봤거든요. 근데 아. 공짜가 아니고 요금제가 다양했는데요. 그 예. 요금 다 합쳐봤더니 한 500억 좀 나왔어요. 아니, <laughs> 그거 어떻게 요금제를 다양하게 할수 있죠? 그냥 가상공간에서 보는 건데? 그게 예 화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 그다음에 뭐 보는 것도 각도도 다르고요. 예. 카메라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틀을 볼 거냐, 하루를 볼거냐부또 옵션들이 많아요. 돈 버는 데는 천재적이구나. 그쵸. 이게 공연 한 번으로 500억이라는 게. 예. 잠실 종합 경기장 공연 몇 번에 500억 나오겠습니까? <laughs> 근데 이런 방식들 그리고 예. 최근에 또 국내 SM 같은 경우 예. 이제 다 다음 주가될 텐데 음. 새로 발표하는 걸 그룹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그룹은 실존 인물들이인데 이 실존 인물들이 실제 공간에서의 활동과 함께 이들의 아바타를 가상 공간에서 활동을 시켜요. 야. 두 개를 양립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통 비대면 상황에서 현실에서 잘 못하고 뭐 버추얼로 스트리밍 많이 하잖아요. 예. 이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아바타를 예. 가령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 공간에다 만들어 놓고. 예. 하겠다는 발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니까 예.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눈앞에 진짜 사람이어야지 하는데 예. 10대 20대는 다르죠. 10대 20대 디지털 레이티브고 예. 그리고 그들은 콘텐츠에 돈을 더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나이 드는 음. 사람들은 콘텐츠에 돈잘안 써봤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콘텐츠는 공짜라고 늘 생각했죠. 그렇죠. 불법 다운로드 받았던 세대 사람들이라면, <laughs> 근데 지금은 누구나 콘텐츠에 돈 내는 걸 당연시 여기는 1 0대2 0대들라면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아... 부분들이 과거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비대면 상황인데 K-팝은 더 나가지 않지 않을까? 그생각도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뉴스 시장에서도 좀잘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예. 사실 아까 얘기다 하 말했는데 이리에서또 예. 나와야 될 게. 리스트럭처링, 예. 구조조정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될 거거든요. 어눈 소식이네요 그거. 작년 올해 예. 계속 안 좋아지긴 했데 올해 더안 좋아진 상황도 생겼고 예. 이걸 어떻게 풀 건가의 숙제 있고 사실은 지연 시켜놓은 거거든요. 계속 미뤄왔었으니까. 예. 근데 더 이상 못미을 만큼 이번에 크게 뭐 사단이 나버렸으니까 음. 이걸 2021년에는 좀추스러질 상황들이 많이 생겨야 될 거고 예. 여기다가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뉴얼 에너지, 음. 그다음에 리셀. 예. 사실 물건을 되파는것 자체가 음. 중고 다 쓰다가 해진걸되파는게 아니고 사자마자 껍데기도 안 뜯고 다시 되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정품이라서 그래요. 아... 애초에 요즘 아... 스니커즈나 이런 거 만드는 애들이 예. 물량을 딱 정해놓고 만들어요. 예. 사고 싶은 사람은 가령 뭐 5만 명인데 예. 물량은 500개만 만드니까 그래 더 그걸... 높은 가격에 파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스니커즈 몇십만 원짜리 스니커즈가 사자마자 며칠 만지나도 100만 원, 200만 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렇죠.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걸 하나의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물건이 사람들이 원하면 다그 수대로 팔았잖아요. 그렇죠. 더 팔아서 돈 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게 만들어서 욕망을 계속 부추겨 줘서. 음.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뭘 판다 그러면 줄 잔뜩 설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벌려요, 기업들이. 이런 일을 벌이다 보니까 음. 소비자도 여기에 대응해서 그럼 너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걸 사서 되파는 걸로 하겠다. 예. 되파는 걸로도 연 매출이 조단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운동화만 되파는 것 같고도 <laughs> 그래서 미국 회사도 그렇고 중국 회사도 예. 그렇고 기업 가치가 유니콘인 예. 유니콘이면 조단이잖아요. 그렇죠 일조죠. 그런 기업들이 나와요 이미 몇 개씩. 야. 이게 과거의 생각으로 아니 운동화대 팔아서 뭘 얼마나 <laughs> 보냈는데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들의 변화 그리고 패션 시장에서도 리셀 시장 중고 시장이 계속 커져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우리가 이 리라는 말 붙은 것 중에서 음. 지금 주목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고물상이 돈잘 번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기업형 고물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 많은 거네요 이제. 그쵸 예. 이게 사실은 고물상 뭐못 쓰는 물건이 아니고 이제는 예. 쓸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중개하느냐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확실히 바뀌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지금 시대는 뭐 환경에 대한 관점 이런 관점이 커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리세일도 그렇고 뭐 리사이클도 그렇고 예. 뭐 리뉴얼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어찌 보면 지금 사회 변화 흐름을 음. 잘 이해하고 담론을 잘 이해해도 소비 코드가 보여요. 그러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유,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예.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경래의 경제쇼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KBS 최경래의 기자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이 이기되는 방송 최경래의 경제쇼였습니다.